에르메스님 반갑습니다. 사이즈가 똑같은 거예요? 뭐 이거 부러졌는데? 아, 저 이건 똑같은 거예요. 이거. 안 부러진 게 있는데. 하나는 양쪽으로 붙여야 되는데, 밑에 양쪽 위에도 양쪽으로 된 이거 양쪽 아니잖아. 하나는 위에 거는 양쪽이 아니잖아. 이게 양쪽이 아니잖아. 아니 못 끼우잖아 여기다가. 아니 이거 하나 더 뒤쪽으로 하나 또 붙여야 되는데. 요거 괜찮네. 아니, 양쪽 하나 주세요. 아, 그래, 이거. 길이가 맞나? 길이 맞는 걸로 해야 되는데. 밑에도 양쪽. 아니지, 밑에는 양쪽 안 해도 돼. 야, 두 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어차피 두개 해야 돼. 그래야 이쪽이 나오고, 그렇지. 밑에 양. 안 되겠다. 오늘 이거 말고 그 대 사가지고 이따가 이거 이 말고. 응. 저기 다 아니 저거 세워야지 오늘은. 어? 저거 해야지. 이거? 응. 이거? 이거는 대 사가지고 따로 하자고. 이거 하냐고?
확실히 여기보다는 저기가 좋긴 좋은데. 응? 저기. 최대한 빼 올려야죠. 아이, 이따게. 오, 이렇게 삐딱하지, 그럼. 저 낚싯대 가방 이쪽 걸치면 돼. 자,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시죠, 어르신. 두 군데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아, 두 개. 네. 여기 하나 붙이시고, 저기 하나 붙이시고. 네. 그리고 여기. 네.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세우자, 찬성, 반대. 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미리 예고해 드린 것처럼 긴급 대국민 여론조사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반대, 그리고 오늘 처음 시도하는 민족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동상, 이곳 동대구역 광장 설치 찬성 반대 여론조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지금 시작하자마자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에 스티커 두 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동상 동대구역 광장 설치 대국민 여론조사 찬성에 마찬가지 두 개 스티커 붙었습니다. 자,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심수님 반갑습니다. 어리어리님 반갑습니다. 법대로 해님 반갑습니다. 소달구진 반갑습니다. 영달님 반갑습니다. 김민지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곳 동대구역 광장 상당히 넓습니다. 뭐 여기 집회도 하고, 저희가 지금 태도단 이영남 대표님과 같이 이 넓은 동대구역 광장에 집회 신고를
저희가 냈습니다. 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표기되는 여론고 서명 그리고 또 진행할 예정. 또 오후 2시는 동대구에서
언제나 부처님 하세요. 조국 문제 그만 해지 항상 반대. 하나 부처님 하세요. 왜 그럴까? 왜요? 나 자, 자 시청자 여러분 소리 잘 들리시죠? 중국산 무슨 마이크 문제가 아니라 중국산 배터리 문제였습니다. 아이고 참 중국산 배터리 뭐 이 무슨 마이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배터리 소모가 워낙 많아서 뭐 마트에 갔다가 중국산 AA 배터리 예. 8개짜리를 1,000원에 팔길래 이게 웬 떡이냐고 제가 샀더니 야 진짜 이거 완전히 싼 게 비지떡 그야말로 완전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자 여러분 마이크가 잠시 배터리가 아이고 다 된 바람에 예, 제가 이거 동대구역 광장에서의 박정희 대통령님 동상 건립을 위한 설치 운동 예, 서명에 돌입하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조그맣게 이제 짧은 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서 이 서명의 취지에 대해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세우고 자유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 민족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동상 동대구역 광장 설치를 위한 여론조성 서명입니다. 2019년 건국 71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6.25 북한 남침 전쟁의 폐허 위에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지셨고 민족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님의 뛰어난 영도력과 애국애족하는 애국심과 투철한 반공정신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을 오늘날 선진국가로의 초석과 복지국가 반수익 위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드신 세계적으로도 존경받는 위대한 영웅이십니다. 그러나 김영삼이, 김대중이, 노무현이 그리고 문재인 정권으로 이어지며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의 위대한 업적이 폄하되고 급기야 일개 구미시장 장세용이죠. 민주당 출신의 구미시장 장세용이의 박정희 대통령 역사 흔적 지우기를 시도하는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일들의 비분 관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떨쳐 일어나 박정희 대통령님의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그리고 탄핵 무효 즉각 석방과 청와대 복귀를 위한 투쟁과 자유대한민국 파괴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 시점에 위대한 민족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님의 동상을 세워 업적과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다시 재확립하고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 구국의 시대 애국 국민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이곳
동대구요.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광장에서 저희가 태사단과 정정당당 코리아가 이곳 더 넓은 동대구 광장을 자유우파 성지, 그야말로 대구 자유우파의 성지로 저희가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집회신고를 냈습니다. 집회신고를 내고 이곳에서 평일에는 여론조사 그리고 서명, 버스킹 등 다양한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고 주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이곳 광장에서 태극기 집회를 저희가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뜨거운 성원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살로미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동반 퇴진 여론조사입니다. 스티커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자, 현재 대국민 여론조사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에 8분,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조사입니다. 동상 동대구역 광장 설치 찬성에 7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자, 선생님도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아버님 오셔서 붙여야지. 스티커 두 개 붙여야 됩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 동상 동대구역에 하나 설치하는 거. 알겠습니다. 자, 한말 해도 안 나오는 데 그냥 내립니다. 저기 하나 더 붙이시고. 예. 그건 내려야지 뭐 내려고 시켰으니까 안 내려. 저것도 하나 붙이세요. 쫓아내야 돼 이거. 예.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쫓아내야 되죠. 이거 지금 테이프 안 붙이면 나중에 떼려면 우리 애 먹는데 할 수 없다. 오늘 그냥.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현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정말 요즘 가짜 여론조사로 우리 국민들 분통 터뜨리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는 가운데 저희가 이 현장에서 생생한 여론조사, 리얼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진정한, 진실한 여론조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민주경 박정희 대통령 동상 동대구역에 설치하느냐 마느냐.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 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문재인 저도 감사합니다. 자,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여론조사입니다.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자, 동대구역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찬성 반대 하나 붙여주고 가십시오. 이거 없죠? 네. 네. 그대 붙여주고 가십시오. 네. 역시 맞습니다. 이거 하나 붙여주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여론조사입니다. 스티커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자, 문재인 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론조사입니다. 동대구역의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하느냐 마느냐 여론조사입니다. 하나 붙여주십시오.
세계연합 체조 왔죠. 문재인 조국 동반 세계 여론조사입니다. 세계연합 체조 왔어요. 자, 이곳에서 이렇게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서명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서 서명대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동대구의 광장을 찾으시거나 뭐 여행 가실 때 꼭 한번 들리셔서 이 여론조사에 참여도 해주시고 서명에도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옆에 태사단 이영남 대표님하고 어제 광화문 광장 그리고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문재인 타도 문재인 퇴진을 저희가 대구 우리 애국 동지님들과 버스 두 대에 나눠 타서 서울에 가서 같이 열심히 목청이 터지도록 문재인 타도 문재인 퇴진을 외치고 내려왔습니다. 자, 뭐 아쉬운 게 참 어제 좀 있는 그런 광화문 광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보신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정말 이 탄핵 세력 그동안 우리가 3년 동안 이 불법 탄핵 이 탄핵 구역자 역적놈들을 타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정말 개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어느 순간 목사가 앞장서서 태극기 세력을 대표하는 듯한 정말 지금까지 태극기 운동을 뭐 거의 혼자 다 한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을 만들어 버렸는데 정작 열심히 태극기 운동을 한 3년 동안 정말 피눈물 나는 활동한 태극기 세력은 온데간데 없어진 것 같고 존재의 의미가 존재 유무가 유명상실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어제 받았습니다.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탄핵 구역 역적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자당 출신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출당을 시켰던 홍방자가 나와서 마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투쟁해온 뭐 투쟁가 같은 그런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어제 연출이 되었습니다. 홍방자뿐만 아니라 이명박의 졸개 이재호 또 아직까지 전향을 했는지 말았는지 어쨌는지 알 수도 없는 저는 모릅니다. 김문수 이런 자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마치 돌아온 탕아가 과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 없이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분노가 문재인 퇴진에 앞서서 이 탄핵 구역자 역적 놈들의 행태에 이가 갈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같이 그 광경을 보셨던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도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대구 오전 7시 출발을 해서 대구에 다시 돌아온 시간은 자정이 넘은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또 9일에 또 광화문 또 집회, 한글날 광화문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정당당 코리아 태사당 공동 주관으로 해서 대구에 우리 분란 우리 애국 동지님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광화문 청와대 앞으로 또 상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동참을 해주시고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은 이 지금 문재인 퇴진을 외치지 않고 문재인 하야를 외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해석이 필요할 때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하야쇼가 지금 한간에서는 나오는 시나리오는 11월 말까지 문재인을 압박을 해서 이 전광훈 목사를 포함해서 문재인 하야쇼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10월, 11월 말까지 문재인을 압박을 해서 하야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즉시 개헌을 위한 대국민 투표를 통해서 내각제를 획책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떠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처럼 내각 대한민국 파괴 세력과 내각제 세력이 업무에 의해서 지금 이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맞고 어디까지가 틀릴지 여러분 한번 잘 지켜보시고 반드시 이 시나리오대로 내각제 세력이 하야쇼를 통한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한 국민투표 개헌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들 태극기 애국세력들은 반드시 들고 일어나서 막아야 됩니다. 그 내각제 세력 뒤에는 중국 짱깨들의 업무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반드시 문재인 하야쇼를 통한 내각제 개헌 반드시 우리 태극기 애국세력이 저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점 잘 지켜보시고 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파괴 세력과 내각제 세력과의 전면전에 우리 태극기가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나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반대가 하나 붙었네요? 자, 긴급 대국민 여론조사. 민족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 동상 동대구 광장 설치 찬성 18명 반대 1명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찬성 19명 반대 1명입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설치 여론조사와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조사의 총 합이 지금 다릅니다. 한 분이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에 찬성을 했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 동상 동대구 광장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기권을 했습니다. 자, 18대 19 찬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 각각 한 명.
이 하나 붙이고 하시죠. 여기 읽어보시고. 네. 두 개 붙이셔야 됩니다. 옆에도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곳 동대구역을 이용하는 우리 대구 시민들, 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특히나 젊은 세대들 정교조 교육을 받아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판단력이 흐린 젊은 세대들이 이 광경을 보고 정교조에 세뇌된 것을 저희가 이곳 동대구역 광장에서 이 여론조사 서명 운동을 통해서 우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뇌를 시키겠습니다. 세뇌는 세뇌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대구에서 2년 반 전에 이제 태극기 집회, 대구 반월당에서 동화백화점 앞에서 태극기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개최 취지는 일반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 탄기국 시절부터 해서 서울 태극기 집회에 매주 다니시던 우리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그중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또 경제적으로도 사실 경제가 나날이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서울에 가기 형편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힘든 부분,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구 태극기 집회가 금요 집회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좌파 뿌락지들, 우파 속에 침투해 있는 좌파 뿌락지들의 수많은 음해 때문에 저희가 화가 나서 일요일 집회로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토요일 집회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후에 이제 2년 반 동안 진행을 해 왔고 이제는 한 발 더 한 단계 발전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곳 동대구역 광장에서 마찬가지 대구 태극기 집회 초창기 초심 정치인 국계라든가 이런 정치인들은 우리가 연설을 시키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세웠었는데 앞으로도 어떤 얼굴 팔기 위해서 오는 정치인, 사양, 그렇지만은 우파 정치 신인들, 미래의 우파 정치인을 희망하는 정치 신인들에게는 우리가 이 동대구역 광장 태극기 집회에서 문을 활짝 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원과 지지를 할 생각입니다. 아니 저희 우리 최 선생님 또 인터뷰 한번 하시죠. 예? 네? 말만 나가게.
자, 우리가 여기서 네? 이 정교조의 세뇌에 대한 젊은 골빈 청춘들을 우리가 여기서 동대구역 광장에서 우파로 세뇌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아, 이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지금 가급적이면은 지금 횡단보도 앞입니다. 동대구역 광장 진입하는 횡단보도 앞인데 카메라를 뭐 지나가는 사람들 비춰서 뭐 좋을 게 없으니까 제가 이쪽으로 비추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동대구역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동대구역이 출입구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두 개 붙이셔야 됩니다. 네, 이제 하나 더 붙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더 붙여주세요. 네, 저기. 네. 자,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 하다 보면은 젊은 애들 정교조의 세뇌당해서 골이 비었는지 찼는지 알 수 없는 애들이 예, 지나다니면서 우파로 세뇌되는 과정 예, 우리 태극기 동지님들과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아마 앞으로. 여기 이제 뭐 동구의 네. 관문이니 여기서 많은 분들 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아 이거 저 이거 기생이들 손바닥 웃긴데. 올라왔다. 자,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박정희 대통령 동상 동대구역 광장 설치 서명대도 운영할 겁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많이 좀 공유해 주셔서 뭐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대한민국 국민들. 뭐 막말로 이야기해서 우리 민족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님의 참 덕을 보지 않고 사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빨갱이들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언덕을 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 동대구역 광장을 일부러라도 좀 찾으셔서 여론조사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무조건 세울 수 있도록 여론조사하는데 여론 형성하는데 동참을 해주시고 또 설명도 많이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 붙이고 하세요. 보지만 말고. 자, 이거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문재인 정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론조사입니다.
밑에 하나 붙여주고 가서 이거 와요 하나 붙여. 웃지만 말고 뭐 웃는다고 뭐 답 나오나? 어. 자 이거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문재인 정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론조사입니다. 스티커 하나 붙여주세요.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네.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문재인 정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동대구역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민재계 용어 박정희 대통령 동의상 건립.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아니 뭐 하세요? 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 예? 뭐 이거 시가자 시가 지금. 예. 아 읽어 보시고. 예. 박정희 대통령 동상 응대구에 건립 찬성 반대. 찬성. 예. 찬성해야지 이거. 자 어머니도 하나. 저 있는 것들 잘 받으려 세일라. 자. 있는 것들 세일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붙여주세요. 여기. 태진. 태진이 찬성 반대. 이게 뭔데? 문재인이 하고 예. 찬성 반대. 태진. 태진. 자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여론조사입니다. 스티커 하나 붙여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론조사입니다. 하나 붙여주고 가서 웃지만 말고요. 네. 이제 웃다가 울 날이 온다. 울 날이. 네. 울다가 죽을 날이 온다. 문재인 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론조사입니다. 하나 붙여주세요. 웃는 날이 좋은 날인 줄 알고. 자, 하나씩 붙여주세요, 우리 청년들. 자, 우리 청년들 이거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문재인 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론조사입니다.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청년들이 좀 붙여주세요, 청년들. 오세요.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동대구역에 자 스티커 하나 좀 붙여주고 가세요. 어제 그 광화문 광장에서 수백만이 모인 그 광경을 공중파 종편을 통해서 개돼지들이 많이 봤을 텐데. 근데 이제 생각이 없으니까. 확실히 잘 읽어보고. 그래, 잘 읽어보고. 안 돼요? 박정희 대통령 어떤 분인지 알아? 어떤 분이야? 군대로 제압했잖아요. 군대로. 왜 반대하는데 이유가? 군대로 제압했다고? 말하자면 이 나라에 간첩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야. 참 정교조 큰일 났다. 제가. 네가 그 반대로 알고 있어.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정교조를 씨를 말리겠습니다. 나도요. 네. 나는 저 정교조 가입했던 놈들 처음부터 하나 붙여줘 가세요. 정교조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씨를 말리겠습니다. 예. 하나 붙여주고 갈게요. 그래 갔더라 사람 와야도 그 이런 순간 그런 좋은 걸 얼마나 많은지 어제 맞습니다. 그래서 몸도 이렇게 다행이어서 호남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데 아니 호남 사람이 아니고요 전북 사람들 전북 사람들 네. 전라북도 좀 낫거든요. 전라북도 전북이 조금 나아요. 양파이 전라남도하고 강기도 그리고 그래도 저 누구야 김경재 씨라든지 이정삼 씨라든지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돈이 되니까. 전 돈 때문에. 아
한 거 있어. 뭐 저 종이 원래 우리 집안에 종이 큰데.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하나 붙여주세요. 하나가 이거 두 개 붙여야 된다. 네. 자, 계속 나가야 됩니까? 네. 끌어내려야 됩니까? 네, 찬성 반대. 네. 저기는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우리 동대구 광장에다 설치할 생각이거든요. 물이야. 애들이 이게 재밌는 모양이지. 자, 뭐 이렇게 이제 서서히 젊은 애들을 세뇌하는 겁니다. 와, 애들이 보면 네.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문제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론조사입니다.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자, 우리 저 태산은 이영란 대표님. 네. 우리가 이 지금 평일에는 네. 여론조사, 네. 서명, 네. 그리고 버스킹, 네. 뭐 다양한 그 문화 이벤트를 할 생각이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우리가 다른 건 다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안 되는 게 이제 어떤 뭐 버스킹을 할 수,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우파 그 음악가들, 네. 연주자들 이런 분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 분들이 어디 없을까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사실 뭐 먼저 사실 그런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네. 하려고 그러면은 아니 뭐 연예인까지는 뭐 네. 생각도 안 하고요. 네. 그냥 뭐 자기 장기 그렇죠 그렇죠. 자기 네. 이제 탤런트 네. 네. 그런 것 좀 있는 사람들 와서 네. 그러니까 이제 기능기부죠. 그럼요. 예, 예, 기능기부. 예예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우리 우파에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알려지게 되면 오겠죠. 네. 그래서 네. 우리 뭐 번개 방송에서 뭐 방송을 하고 예예 예. 뭐 그러면은 이제 그런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죠. 네네. 지난번에 우리 일요일 날 부산 태극기 집회 갔다가 네. 마치고 그 뭐 옆에서 그러니까 노년이죠.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 또 장년 뭐 싱어는 뭐 여자분과 남자분이 하던데 뭐 색소폰 부르고 이런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팀을 만들어서 네. 그 부산 시민들 그리고 관광원 세계 관광객들한테 아주 좋은 연주들을 네. 선사하는 곳을 보고 네. 아, 이 동대구의 광장에서 우리 대구 지역이라든가 뭐 대구 굳이 뭐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네. 뭐 전국에 살고 계시는 분 중에서 네. 뭐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으시고 뭐 연주가 가능하신 분들 좀 이렇게 뭐 모아가지고 뭐 버스킹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좌파들이 네. 잘하는 문화 이벤트 네. 우리가 우파가 문화 이벤트를 하면서 지금 정교조 교육을 받아갖고 대가리가 썩어버린 애들이 지나가면서 문화를 통해서 접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우파로서 세뇌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하나 붙여 가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론조사입니다. 스티커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자, 혹시 뭐 주변에서도 아, 뭐 우리 태극기 우파인데 아, 정말 재능이 있으신 분들 좀 소개해서 저희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국이 잘하고 있어요? 네. 에? 뭘 잘하죠? 참 저런 거 봐라죠. 왜 못한다고 생각하시죠? 왜 못한다고 생각하시죠? 눈 땡그랗게 떴고 말이야. 에? 오히려 이거 나름대로 좀 들었다는 애들. 응. 열받는다 열받아. 이거 보면 열받아. 아니 거짓을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골빈 젊은 애들 하루 빨리 좀 세뇌를 시키든지 머리를 뚜껑을 열어서 청소를 좀 시키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여론조사에 참여해줘서 고맙긴 하다고 했던 간에 네 우리 저 전주경 형님 뜻대로 제가 박정희 대통령님 동상 동대구의 광장 설치에 한 표 제가 붙이는 거 아닙니다. 전주경 님이 붙이시는 겁니다. 이리 와봐. 세 명 다 붙여. 세 명 다. 괜찮아. 반대 찬성 괜찮아. 붙이시고 분들 붙이세요.
뭐고 겁을 먹고 그러냐? 청년들이 하나 붙이면 되지. 방송하세요? 어, 그 유튜브 공개 방송. 유튜브예요, 유튜브. 너희들 생각을 듣고 싶어. 자, 뭐 반대를 반대에 붙이든지 찬스. 반대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 자, 또 저것도.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저거는 안 붙이냐? 왜요? 여론조사잖아. 하도 KBS MBC 방송에서 엉터리 방송 보여주니까 우리가 실제로 지금 하는 거야. 여론을 보고 싶지. 뭐 어제 그 광화문에 수십만이 모인 거 봤어? 네. 문재인 퇴진, 조국 퇴진. 응? 어떻게 생각해? 조국이요. 지금 어제 말하기 그렇지만 광화문에 300만 명 정도. 아들 아직 조국이 위에 어떻게 재를 치는 거지? 저기 하나 붙여줘. 그래. 영어 좀 이것도 붙여야지. 문제 저거 어떻게 돼? 조국이 아들이 두 군데 붙이셔야 돼. 예, 태진의 찬성 반대. 그리고 저쪽. 너희들이 지금 생각 안 하는 거야. 그걸 알려고 그러는 거야. 어. 자, 하여튼 참여해줘서 고마워요. 예. 문재인보다는 잘한다. 어? 문재인보다는 잘한다. 너희들 대통령이야. 알았지? 공부해서. 야, 너희들이 법무장관 하면 조국보다 낫다. 맞다. 거짓말을 안 하니까. 동반태진. 찬성 반대. 예. 저기도. 자,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여기 태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예, 거기 하시면 되고. 저기도. 동상 만드는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동대구의 광장에. 그리고 조국이, 문재인이, 퇴진 찬성 반대. 다 끊었어?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어? 예.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기도. 네. 직접 보시셔야 돼. 아이고, LMS님 감사합니다. 원. 그래도 학생들이 뭐 나름대로 생각이 내 애들이 있다니까. 그래, 여기 지금 학생들한테 자꾸 얘기를 한번 해봐야 돼. 그럼 학생들 여론이 어른들이 아마 거의 뭐 봉헌. 자, 이제 여기 여기는 뭐 동대구역 광장 특성상. 예? 동대구의 광장 특성상 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대구를 찾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구의 여론이 아무래도 이제 뭐 한 70% 80% 반영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전국에 있는 다른 이제 일반 국민들 여론도 같이 병행해서 조사가 된다는 그런 장점도 있는 곳입니다. 예, 예. 여기가 다양하죠. 여기. 그렇죠. 예. 방금도 좀 전에 그 서울 마시서는 아주머니가 반대에다가 퇴진에 반대에다 하나 붙이고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양한 여론을 보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게 가장 공정해요. 네. 네. 내용을 모르니까 내용 몰라요. 아니 모른다. 뭐 이게 알겠죠, 뭐. 뭐. 이거 하나 붙여주고 갈게. 자, 지난번에는 저희가 1차 여론조사 하러 왔을 때는 동대구 광장에 사용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걸 저희가 모르고 그때 뭐 사실 어거지로 했었는데 저희가 정식으로 지금 이제 신청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집회 신고까지 하고 저희가 합니다. 예. 자, 하나씩 붙여주고 가세요. 네. 한성형 여기 찬성. 예. 그 옆에도 하나 또 붙여주시고. 아이고 모르셨구나. 아, 뭐지 몰라가지고.
이건 뭐예요? 아, 찬성. 아, 이리 하는 거 찬성. 네. 네. 색깔은 관계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저 옆에도 하나 또 붙여주시고. 아, 네. 주세요, 여기 한 개. 찬성. 여기 동대구의 광장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우자. 아. 네. 세우자. 어, 자, 여기 하나 붙여주고 가요. 네. 어, 오세요. 찬성이든 반대든. 네. 하는 일은 많았어요. 그럼요. 아름다운 독재였습니다.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우리 청년들 좀 붙여주고 가세요. 자, 문재인 적국 동반 퇴진 여론조사입니다.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우리 김성광이 한번 아니 뭐 괜찮아 애들이 어디가 반대나 하든지 아니 뭐 붙이든 안 붙이든 많이 보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학생 얘기 한번 붙여봐. 어. 자 문재인 저국 어떻게 생각해? 할머니한테 교육 잘 받았겠지 뭐. 그렇지. 자. 박정희 대통령 동상 분리. 동대문 여기다. 어떻게 생각해? 아, 여기도 그렇지. 여기도 하나. 여 여기도 하나. 아니 그 아니 이제 우리가 아 150mm를 막 하자고 그럼 하는 것도 안 그래?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럼요. 예. 아, 전라도에는 힘을 모으면 됩니다. 전라도에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도 있는데. 제가 과거에 사업하면서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국에 이제 서울이든 서울에는 코엑스, 대구에는 엑스코, 부산에는 백스코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다니면서 창업 박람회도 하고 했어요. 참가해서. 근데 어느 날 이제 전화 한 통 왔어요. 어디세요? 했더니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 뭔데? 내가 그랬어요. 그게 뭔데? 어?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뭔데? 그런 게 왜 있어? 아, 창업 박람회 관련해가지고 정보 드리려고 안내, 참가 안내 드리려고 전화할 때 됐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뭐야? 박정희 대통령 컨벤션 센터도 없는데. 자, 이 저 대구에 엑스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박정희 컨벤션 센터로 자 바꾸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 와서 붙여줘 보세요. 자 이거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자 청년들이 한번 참석해 보세요. 자 문재인 저국 동반 퇴진 여론조사입니다. 자 우리 군인 총각. 어머니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자 문재인 저거 예? 네 최상일님 반갑습니다. 예 덕분에 어제 잘 무사히 우리 대구에 우리 애국 시민들과 버스 두 대 잘 나눠 타고 예, 잘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그 아직 그게 있는데 기다려봐야 아직. 아 저녁. 아이고 뭐 좋네요. 이거 뭐 지나가는 대구 미인들도 구경도 하고 예. 심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참 아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이 동대구역 광장에 집회 신고를 내고. 특별한 다른 어떤 행사가 예, 붙여주고 가세요. 행사가 없는 한 이곳을 저희가 지킵니다. 그래서
아, 네, 두 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뭐 여론조사라든지 또 서명대 운영을 할 건데 이 일을 저희와 네. 저희를 좀 도와서 해주실 분들, 예, 뭐 우리 여성 동지 분들도 좋고요, 예, 남자분도 좋고, 좀 이렇게 저희 하는 일을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같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있어야 저희가 뭐 이곳 동대구역 광장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지금 뭐 차량이 없습니다만은 뭐 스타렉스라든가 방송 차량이 준비가 되면은 이 동대구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뭐 대구 각 지역,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전국 각지를 저희가 다니면서 활동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무조건 대구 자유우파의 성지로서 우리가 만들어 갈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를 같이 만들어 가실 분들, 예, 동지님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여론조사입니다. 자, 스티커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어때 감지겠습니까? 자, 동대구역의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티커 하나 붙여주세요. 자, 우리 청년들 와서 한번 붙여보세요.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이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예? 예. 와봐요. 와봐요. 하나 붙여봐요. 예. 찬성이든 반대든 하나 붙여봐요. 웃지만 말고. 웃을 때가 좋은 날이다. 이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문재인 정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문재인 정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동대구역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자, 여기다 하나, 여기다 하나 붙여주시고. 우리 청와대 우리 잘못 청각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자, 어디 자, 여기다 하나 붙여주시고. 네. 벌써 외모가 뭐 파이팅! 아, 노란색은 좀 그렇다. 이거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아니 아까 그 3시 반부터 하기로 했는데 3시 반 넘어서 시작했잖아요. 지금 5시도 안 됐는데 뭘. 자, 여러분 그 내일은 여러분 여기에 동대구 광장에 전국 길거리 농구 대회가 토요일 일요일 예, 양일간에 걸쳐서 이 넓은 동대구의 광장에서 진짜 대형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길거리 농구 젊은 친구들 엄청 오겠죠, 여러분? 내일은 뭐 저희 뭐 두 사람이서 하기에는 좀 벅찰 것 같아요. 좀 가능하면은 많은 우리 대구의 애국 동지님들 동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동생 이게 늦구만 지금. 예? 늦어요. 늦어도 지금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 이거 저 이거요. 예. 하나 들어와. 해야 됩니다. 이거 같이 퇴진 신고 옆에도 하나 붙이셔야 됩니다. 아십니다. 어머니도 하나 붙이. 아, 붙여야죠. 지금 우리가 웃을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언제 우리가 전부 다 죽을지 몰라요. 심각합니다. 옆에도.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여론조사입니다.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자, 문재인 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문재인 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론조사입니다.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자, 동대구역에
태진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 반대 하나 세워 가세요. 아니, 문재인 조국 동반 태진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예. 예. 어시 그래 바쁩니까 다들?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재인 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자,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옆에도 하나 붙여주시고요.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이 넓은 동대구역 광장에 한번 세워보려고요, 우리가. 예. 이게 여론이죠. 그러니까 여기 박정희 대통령 덕에 잘 먹고 잘 안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예.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하는 게 좋지. 그런데 네. 난 적극 찬성. 예예예. 예. 네네. 뭐 네. 많이 홍보시. 이 시대 아니지 내 네. 우리 나이에는 이 시대 참 뭐 버리박보게 능무는 이 사람 때문에 가지. 맞습니다. 예예. 예.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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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자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예. 예, 예. 자, 두 군데 붙여야 됩니다. 예,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아니, 여기는 이거는 동상 동대구 광장에 설치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반대예요. 예, 여기는 퇴진에 찬성해 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반대라 해야죠. 예? 반대라 해야죠. 아니, 문재인 조국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러면 이쪽이지. 예. 여기도 동상 설치에 대해서 여기에 찬성하시냐 반대하냐 이 말이에요. 아, 박정희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붙이실 거고. 예예예예. 예.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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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가 매주 이제 토요일마다 여기서 퇴직식을 하고. 아니 이래요 하면은 형에서 아니 형은 없잖아. 아니 이제 열흘 남긴 거지. 열흘 언제 일을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 어제 저 서울에서 사람들 모여가지고 청와대로 쳐들어갔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 여자가 그래도 가다 놔놓고 그래. 아유 다 죽어봐 다 죽어봐 데려줘 볼게.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이거가 아니지. 우리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여기 세워야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네. 아니 한바퀴 만들어서 동대구역에 그 유튜브 공개장 보고 나와요. 동대구역에서 여론조사를. 맞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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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집회 때문에 집회하냐고? 아. 오전에 갔다 와요.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됩니까? 예. 하나 붙여주고 가요. 문재인 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재인 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퇴진. 상상 반대 여론조사입니다. 아니, 너도 화합하라 하나. 아니, 아까 그 저 40대 후반,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직장인으로 보이는 친구들. 이거 보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실실 웃으면서 이게 실화냐 이러더라고. 응? 이게 실화야? 아니, 이게 지금 이 광장에서 어? 이런 짓을 하는 게 실화냐? 아주 조그만 살아서 그런 말이야.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오, 저기 차 들어왔네, 저기. 차 들어왔네, 한 대. 공사차니까. 아. 공사차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예, 예. 아, 내일 저 길거리 농구 그. 그거 지금 무대 만들고 있잖아. 코트 만든다고.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저게 바람의 소린가? 아무튼 노래 제목이 바람의 색깔? 바람의 색깔이죠, 여러분. 그 어린 학생 그 제주도 출신 오 이름 모르겠습니다. 오모군이 불러서 히트했던 거. 네, 바람의 색깔 맞죠? 자, 그 저희가 제가 이게 며칠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여론을 이제 보는 과정입니다. 일단은 계획은 서명 운동을 저희가 병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대통령님, 민족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님 동상을 세우고야 말겠습니다. 뭐 오늘은 저희가 직접 버스킹 행사를 안 해도 옆에서 알아서 버스킹 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번개장 봐요. 잘생긴 내가 나오니까. 아니 알아서 알아서 옆에서 지금 버스킹을 해주고 있잖아요. 아, 지금. 아, 분위기 좋아. 예. 아, 분위기 좋아. 동대문이 분위기 좋네. 바로 또 저희 지금 우측에는. 아, 참, 보여줘. 예, 먹음직스러운 사과가 또 열려 있습니다. 사과도 있고, 아, 도시 농업 힐링관이라고 해서. 자, 뭐 사과도 달려 있고. 자, 문재인 조국 동방 퇴진 여론조사입니다. 자, 스티커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문재인 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론조사입니다.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자, 이리 오세요.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자, 동대구역의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찬성 반대 여론조사입니다. 스티커 하나 붙여주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자, 문재인 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문재인 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론조사면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우리 청년들이 왔으면 붙여줘요, 청년들이. 자, 청년들 생각을 보고 싶습니다. 자, 뭐 붙이기 싫으면 보기만 해도 좋다. 보기나 많이 보거라. 보는 것만 해도.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이제. 붙이고 이야기 좀 많이 해주세요. 여기 동대구 광장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세우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동대구역에서 뭐 이런 것도 하고 버스킹도 하고 뭐 여기서 뭐 특별하고 아 이거 붙여서 오셨구나. 야. 이 시민이 이 정도는 아, 그럼요. 그래야 이거 또 대구 시민이라 할 수 있죠. 네, 옆에. 대구 시민으로서 찍어야 돼. 예, 예. 감사합니다. 아, 흰색으로 10만 원. 아, 됐어. 하나 붙여 가세요. 뭐 못마땅하가 왜 헛기침을 하면 아하하하. 자, 대구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 아, 우리 이영남 대표님이 소주 생각난다고 하는데, 저녁에 소주 한잔 하실 분, 한번 오세요. 태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네. 저는 제가 30대거든요. 네. 네. 30대로. 네. 여기는 찬성입니다. 네. 문재인 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 보고나 말거나 할 것도 없는. 조국은 태진이 맞는데요. 조국이를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네. 이 사람 네. 능력을 보고 한 거라 그 뭐 네. 뒷면은 어떻 아니죠. 대통령 정도 되면은 네. 그 사람은 조국에 대해서 인사 기록 그러니까 그 사람 재산 내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보고서 그렇습니다.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조국을 임명한 거에 대해서 임명권자인 문재인이는 책임이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사람은 네 저는 요구에 아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또 희한한 사람이네 또. 학생이 하나 붙여줘요. 확실히 동대구역 광장에 오니까 일반 그 대구 시민들의 어떤 생각하고 아 새로운 오늘 모습을 발견하네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님. 동상을 동대구의 광장에 설치하는 거는 찬성. 근데 조국이는 싫은데 문재인은 또 퇴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뭐 하여튼 뭐 참여해 줘서 고맙긴 합니다. 얘기 하나 붙여줘 하세요. 자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여론조사입니다. 스티커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문재인. 네, 예, 이거 하나 붙이세요.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예, 안 하면 안 되죠. 예. 두 군데 붙이셔야 됩니다. 여기. 네. 예. 조국.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조국. 퇴진. 예. 아, 퇴진하면 찬성해. 예, 네, 그렇죠. 예. 이 따님 아니에요? 예? 네요?
따님 아니에요? 어, 이분은 조국이 친구인데. 아, 아, 조국이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걸로 뭔데요? 네? 여기 등산 권리 찬성 반대. 반대. 반대요? 반대. 아.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다양한 의견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더 다양한 의견, 예를 들어서 찬성 반대 모르겠다 예? 할 수 있는데 아무 생각 없다. 그건 일부러 안 됐어요 제가. 예. 머리 아파. 대기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자, 여론조사 중입니다. 문재인 전국 동반 퇴진 여론조사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 붙여주세요. 자, 문재인 전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자, 동대구역의 박정희 대통령 동산 건립 찬성 반대 여론조사입니다.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이리 오세요. 지금. 네, 이리 오세요. 자, 우리 청년들이 한번 붙여줘 보세요. 이리 오세요. 우리 청년들이 한번 붙여주세요. 한번 붙여줘요. 자, 우리 청년들의 생각을 보고 싶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야, 생각이 없는 거야. 자, 일단은 우리가 대구의 관문, 동대구의 광장에 박정희 대통령님 동상을 세우고 난 다음에는 아니 세우기 전에 이 여론을 확산시켜서 서울역 광장에다가도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웁시다. 네.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자, 우리 청년들이 와서 하나 붙여보세요. 자, 문재인 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론조사입니다. 자, 문재인 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내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붙여주고 가세요. 알았어, 하나 붙여주세요. 하나 붙여주세요. 문재인 이끌어 가야 돼. 아, 그거 요거죠. 응. 아니, 여기. 여기. 예, 예. 문재인 조국. 예, 예, 예. 그리고 저기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여기 동대구의 광장에 설치하느냐 찬성 반대. 자, 하나 붙여. 아, 오세요. 그냥 가지 말고. 예. 네. 예. 네. 돈 안 받을게요. 오늘은 목이 안 좋아서 소리를 못 지르겠습니다. 내일 좀 많은 사람들이 오갈 때, 예, 내일 소리 좀 이거 하나 붙여 가세요. 저쪽. 어머니 이거 하나 붙여줘 가요. 지하철 가르쳐 줬으니까. 예. 동대구역에 박정희 대통령 동생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찬성 반대. 그렇지. 여기 이제 여기 또 여기도 하나.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하나 붙여. 예예예. 예. 맞아 하나 붙여. 예예예. 예, 예. 아니 예예예. 예, 예. 아니요 두 개 다 예. 이거는 이제 박정희. 아니 한 개씩만 붙여. 저기입니다 지하철 저기입니다. 예. 이거는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반대. 아 이거 내용이 다르네. 예 다릅니다. 그리고 역시 조국이 퇴진하면 지도 퇴진해야 돼. 아 동반입니다 동반. 예. 자 이거 하나 붙이고 가세요. 아니 여기서 퇴진 하나 넣어. 아니 그러니까. 그 로고 저번에 그 만들었잖아. 로고. 어, 퇴사단 로고. 퇴진한다 가요. 강함. 아, 예, 예, 합니다.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 문재인 정권 반대. 아니, 퇴진에 찬성. 집에 가라고. 그럼 무슨 말인데요? 문재인 반대한다고, 여기가. 예. 예. 저기 하나 붙이시고. 똑같은데 하지 말고, 여기. 예, 맞아요. 거기 하지 말고. 예. 저 옆에도 하나 붙이고. 아니 이제 저기 여기. 아니 그거 말고 여기는 자 박정희 대통령 동상 동대구역에 찬성 반대
반대? 아니야. 문재인 정부 반대하는 거. 그건 또. 야, 하나 붙여주고 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아, 확실히 천막이 있긴 있어야 되겠네. 천막. 비 올 때 대비해야지. 아니, 천막 설치하면 되지. 근데 여기도 천막을 설치하면 그게 또 고정시키는 게 있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그 저 모래 자루 달아야지. 나온나 일로 3번도 있고 있어 4번도 있고 바깥에 나와 있어 문재인 정부 공반 퇴진 여론조사 스티커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동대구역의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찬성 반대 여론조사입니다. 스티커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번 10월 달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10월 유신을 선포했던 달입니다. 네, 의미가 있는 달이네요. 10월 유신 선포 올해가 제 47주년입니다. 자, 요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 저한테 이제 메시지가 들어왔네요.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신 선포일이 1972년 10월 17일입니다. 예. 올해 제 47주년 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유신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10월 유신을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유신 제47주년 기념대토론회 주제가 10월 유신과 대한민국 국가 건설 일시는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장소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2층 박정희 홀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올해 뭐 이번 달이 10월 유신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예.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움으로써 이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또 바로 세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하여튼 적극적으로 많이 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튼 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여론조사입니다. 스티커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자, 문재인 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티커 하나 붙여주세요. 자, 동대구역의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찬성 반대 여론조사입니다. 스티커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아이고, 전주경 선생님, 예, 너무 감사의 말씀이십니다.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아, 맞습니다. 이 저 번개시장 실시간 시청자 문재인 조국 아, 이 지금 이것밖에 안 되는 거는 이 정말 이건 실화가 아닙니다. 실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여론 조작하듯이 이 우파 속에 침투해 있는 이 좌파 뿌락지 놈들의 지금 이 작전입니다, 여러분. 네, 그 작전 세력이 있습니다. 같은 우파 유튜브 방송이라도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유독 정말 현장에서 투쟁하고 하는 유튜브 방송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중에서 유별나게 왜 번개시장만 이렇게 이 작전 세력이 번개시장을 이렇게 억압하고 이 조작을 하고 있는지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대한애국당에 있을 때 1년 동안 4번이나 제가 실시간 방송 정지 먹었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걸 다 대변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증언도 있습니다. 지금 뭐 얼마 전에는 뭐 20명, 30명에다가 고정시켜 놓더니 이제는 10명에서 20명에다가 실시간 시청자 수를 고정시켜 놨습니다. 자,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십니다. 네? 어저께 서울 갔다 왔다 피곤해. 자, 자 5시 반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또 알코올이 필요하시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자, 이거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문재인 퇴진, 조국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동상. 예. 예. 자. 여기도 하, 여기도 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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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동상을 이 동대구 광장에 한번 우리가 세워 보려고요. 네.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아니,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뭐라? 아니, 문재인 좋아요? 싫어요? 싫지. 그러면 여기. 이거 봐. 예. 자, 옆에서. 여기, 여기다. 여기는 동상. 원리 상상 중에. 자, 우리 청년들이 와서 이게 좀 붙여주고 보세요. 자, 문재인 정부 공간 퇴진 여론조사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 와서 붙여줘 보세요. 자, 동대구역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찬성 반대. 자, 우리 청년들이 와서 붙여보세요. 자, 청년들이 한번 붙여보세요. 자, 여러분, 저희가 이 넓고 넓은 동대구 광장, 이 광장이 몇 평이라고 그랬죠? 4,000평이라고 그랬습니까? 모르겠는데, 안 재봤는데. 안 재봤어요? 한번 재볼까요? 하여튼, 이 넓고 넓은 동대구 광장을 저희가 태사단과 정정당당 코리아가 전세 냈습니다, 여러분. 네, 집회 신고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일어서 붙여주고 가세요. 자, 우리 청년들 한번 붙여줘봐요. 자, 어, 청년들 생각이 이제 보고 싶어요. 어. 자, 저번에. 아이고, 참. 괜히 붙이라 그랬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교조에 세뇌된
우리 대한민국의 철없는 젊은 세대들 이곳에서 동대구역 광장에서 저희가 세뇌된 그 머리가 우파로 우파적인 사고로 변모할 수 있도록 대가리를 개조하는 그런 세뇌 작업을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문재인 조구 동반 퇴진 여론조사입니다.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큰일이다, 큰일이야. 아, 뭐 또. 자, 여러분, 아까도 또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이 동대구역 광장을 전세를 내고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평일에는 여론조사, 그리고 서명, 뭐 버스킹,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이벤트까지 할 생각이고, 주말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이곳 광장에서 자유우파의 성지, 대구 자유우파의 성지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이곳 동대구역 광장을 태극기 집회를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도 그렇고 퇴사하는 이영남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긴급할 때 뭐 서울로 가야 될 때도 있고 부산에 저희가 또 가야 될 때도 있고 긴급 상황이 이제 앞으로 뭐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만은 자주 발생할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을 여기 이곳을 우리가 이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일들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태극의 애국동지 분 중에서 뭐 남녀 상관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저희를 좀 도와주실 분들 좀 많이 좀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때로는 저희 일을 좀 대신하실 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자, 문재인 조국. 자, 문재인 조국 동반 대진 여론조사입니다. 시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문재인 조국 내버려 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론조사입니다.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우리 청년들이 앞서 붙여줘봐요. 자, 문재인 조국 동반 대진 여론조사입니다. 문재인 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자, 우리 청년들이 와봐요. 한번 붙여봐요. 자기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문재인 조국 내버려 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 붙여주고 가세요. 네. 자, 동대구역에 아, 붙여주세요. 아니, 이거 좀 대통령 하시기 대통령 동상 권리 찬성 반대. 네, 여러분 노래 듣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